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물관 어린이 문화교실 제3부 컬러링북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. 지난 시간에 받았던 상자 안에 이렇게 광주역사 민속박물관 컬러링북이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. 이거를 앞에서부터 쭉 본 다음에 보다 보면 이제 한옥 안에 있는 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가 돼 있어요. 그것 중에서 지금 책을 칠할 거는 사랑방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고 사랑방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첫 번째로 보는 사랑방은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남자였어요. 남자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외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활을 했던 곳이고요.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할 때 필요했던 필기구나 문방구 같은 그런 종류들의 소품들, 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색감이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진중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. 가구들이. 그래서 컬러링 돼 있는 거를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다 나무 가구인데요. 나무 가구에 오칠이 돼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경첩이라고 할 수 있죠. 문이 양쪽으로 열어지는 그 기능을 하는 금속 재질에 있는 부분이 특징이고요.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사방탁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소품을 이렇게 놓아 놓을 수 있는 맨 왼쪽에 이렇게 꽃가처럼 생긴 이 부분은 옛날에 사람들은 갓을 썼죠. 그 갓을 보관할 수 있는 갓통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색감이 좀 화려하진 않을 거예요. 화려하진 않고 필기들이 많다, 책이 많다.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바닥은 넓은 면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색연필로 색을 칠했고요. 이 부분, 사랑방이 마음에 드는 친구들은 여기를 보고 이제 색을 칠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랑방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색을 칠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걸 참고를 해서 색을 칠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뒤로 넘기면 대청이라고 써 있는데요. 이 부분은 방과 방 사이에 있는 마루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근데 보통 방은 바닥이 따뜻하게 온돌이 깔려 있는데 대청은 온돌이 깔려 있지 않아요. 그리고 이 부분에는 앞쪽에 문을 천장 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걸을 수가 있어서 여름에는 통풍이 아주 잘 되게 하는 구조예요. 그래서 이쪽에는 곡식이나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가구들을 배치를 했대요. 그래서 위쪽에 보면 이렇게 바구니들이 많이 있어요. 요게 컬러링 한 게 요쪽 정도 되는데 옛날에는 가구를 거의 이제 나무나 아니면 대나무 뭐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색깔이 전체적으로 다 갈색 계열일 거예요. 자, 색을 칠할 때 너무 똑같은 색으로만 갈색으로 칠하는 것보다 살짝 진한 연한 색하고 진한 색하고 이렇게 좀 반복을 해주면 좀 덜 지루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색을 다 칠한 다음에 이걸 만든 게 바닥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다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의 그런 결 느낌을 마지막에 검은색 선으로 살짝 넣어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. 대청이 마음에 드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색을 칠하면 될 것 같고요. 자 이제 안방이 남았는데 이 안방은 주로 여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이 있어요. 안방에서는 여자들이 아이들도 키우고 아니면 바느질도 하고 그 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요. 거기에 대한 가구나 소품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사랑방, 남자가 사용하는 사랑방보다는 가구도 색감이 좀 더 차분하고 아니면 금속 장식도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가구는 오칠이 돼서 좀 어두운 편이긴 하지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색으로 색을 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좀 더 화려하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. 실제로 칠도
이렇게 초록색, 빨간색 칠도 존재하거든요. 그리고 이 앞에 보는 거는 바느질을 하는 바늘이나 뭐 실이나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반지꼬리, 종이공예 한지로 만든 거고, 다림질을 할 때 예전에는 화로에다가 숯을 넣어가지고 다리미를 넣어서 열을 첨가해야지 그걸로 다리미질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집 안에 화로가 이렇게 있고, 지금은 옷장 기능이겠죠. 옷걸이, 한복을 이렇게 자주 입는 것들은 이렇게 걸어놓고, 지금 안방의 가구 특징으로는 층이 이렇게 2층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한 층의 양쪽으로 문을 열 수 있게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다 2층으로 돼 있는 장을 볼 수 있고, 여러 가지 함, 사이즈 함으로 해서 뭔가 물건을 보관할 수 있고, 다양한 이런 장식들이 들어가 있는데요. 이거를 같이 색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. 자, 꼭 선생님이 하는 색으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.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색으로 하면 될 것 같고, 색을 칠할 때 우리가 이게 무슨 색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쓰는 하얀 종이가 있으면 한쪽에다 두고 색을 쓰기 전에 한번 무슨 색인지 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에 뼈대가 되는 이런 기둥들을 큼지막하게 색을 한번 칠해주겠습니다.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칠 도구 중에서 크게 한꺼번에 칠할 수 있는 색연필이나 아니면 사인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흰색으로 칠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, 흰색은 우리가 따로 펜이나 이런 게 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부분은 남겨놓고 비워놓고 칠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기둥을 칠해주고, 자,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이기 때문에 살짝 흰색 부분만 이렇게 넣어서, 이 장을 칠할 때는 보면 지금 금속으로 돼 있는 부분 있죠. 여기 모서리나 아니면 이런 경첩들, 그런 부분을 사인펜이나 네임펜 이렇게 가는 걸로 먼저 칠해주는 게 편하게 칠할 수 있어요. 칠하고, 보통은 아마 가구가 이렇게 같은 한 색으로 됐을 텐데 좀 색깔을 달리 해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쪽은 초록색으로, 넓은 면이기 때문에 좀 더 두꺼운 펜으로 색을 칠해줄게요.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주로 중점적으로 칠하기 때문에 살짝 지금 먼저 칠한 색이 안 말랐는데, 금속 장식을 한꺼번에 다 칠하세요, 끝까지. 그런 다음에 다시 처음에 칠했던 곳으로 가면 얘가 말라 있어서 색 칠하는 게 좀 더 수월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칠하고, 흰색 부분은 좀 어두운 부분. 종이 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한지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
다양한 색깔로 칠해줘도 될 것 같아요. 모서리 부분이 오래되면 구멍이 나거나 파손되지 않게 이 부분을 좀 더 두껍게 덧대져 있거든요. 여기를 진한 색감으로 칠해줄게. 꼭 여기에 그려져 있지 않은 형태여도 살짝 더 풍성하게 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예전에 입었던 사람들 입었던 한복을 한번 칠해줘도 할게요. 여기 앞에 보면 반지꼴이라고 해서 바느질 용구를 담았을 때 사용하였던 거를 다양한 색감으로 칠해줍니다. 화로에 밑칠이 돼 있으면 이렇게 선 터치로 어두운 부분을 표현해 주세요. 넓은 부분은 색연필 이용해서 바닥 색을 칠해보겠습니다.
남은 두 장이 있는데 이 장도 처음에 이렇게 작은 장식이 돼 있는 경첩 금속으로 돼 있는 부분을 먼저 칠해주고 색깔을 다르게 해도 되고 한 톤으로 같이 칠해도 돼요.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자, 색이 어떻게 칠해지는지 그리고 안방은 누가 주로 사용을 했고 무슨 가구가 쓰였는지를 잘 참고해서 이렇게 색칠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것으로 이제 박물관 어린이 문화교실 남도의 한옥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마지막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